남캠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 남캠이시잖아요. 넌 남캠. 아닙니다. 돈 받고 춤추는데 왜 남캠이 아니야? 동별이가 여캠은 아니잖아. 동별이 여캠이지 뭔 소리 하노? 야 5만 원 받고 주먹 입에다가 넣어주는 애가 흔한 줄 알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켰습니다. 근데 씻고 오신다고 하셨네요. 생방이 몇 줄 아니야? 네? 채팅창이 줄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럴 리가요. 아 그럴 리가요. 뭐 드실래요? 회장님 진도도 찍을게요. 전 콩나물 뭐 밖에 없으면 그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더 있으면은 이제 무슨 메뉴를 좋아하세요? 와 너무 넓은데? 너무 넓은데? 그거 갑자기 그... 먹고 싶은 거 먹는 날로 바뀌었죠? 요즘에 세팅을 좀 많이 하나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아 정말요? 남캠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남캠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아프리카 느낌이지. 아프리카면 남캠이죠. 돈 받고 춤추는데 왜 남캠이 아니야? 아 동별이가 여캠은 아니잖아. 동별이 여캠이지 뭔 소리야? 야 5만 원 받고 주먹 입에다가 넣어주는 애가 흔한 줄 알아? 안 미친년이 지금 지금 세팅해 놓고 그런 걸 해요? 그건 뭐였어요? 그건 봤죠. 막 이런 거 하는 거 막. 아 왜 이렇게 깔끔해지셨네요. 그죠? 네. 그럴리까요. 뭘 뭐 하고 오셨다고 바뀐 게 없는데. 방송은 거의 뭐 이러고 해서 여기서 안경만 빼고 하는 방송이라서. 아 그래요? 너무 머릿속으로 캠을 왜 다는 걸까? 달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엄청 깔끔하게 해도 계셨네요. 저희 집 깔끔한 사람 처음이에요. 감동. 여러 군데서 많이 당하셨군요. 이 정도는 굉장히 네. 아 그렇죠. 다른 장비들을 보아하니 굉장히 지금 오래됐거든요. 조명이나 약간 요즘에 살짝 다르게 써서 그래서 들고 왔거든요. 어? 저거 역캠 조명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멋있다. 남캠이시니까. 원호구 형이, 원호구 형 아세요? 네, 그저께인 거 갔다 왔는데. 어저... 아, 거기 갔다 왔어요? 네, 천안이잖아요. 아, 그 형은 집 세팅하고 왔어요? 네, 그저께. 아, 제가 설득했거든요. 네. 형, 이거 진짜 깔끔해진다. 내가 보급해줘서 한번 하고 왔는데 수입이 늘 것 같다. 아. 너가 먼저 하고 나도 좀 알려줘 이러더니 먼저 해버렸네. 이것도 더블캠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캠을 좀 많이 패거든요. 얘를 팰 순 없으니까. 팰 때 갈아서 팰라고. 캠을 핀다고요? 네, 그냥 주먹 진짜 때리는 거예요? 네, 날아가요 그냥. 아, 리액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때리신다고? 네. 아, 튼튼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거는 때리면 안 되니까. 네. 아, 저 조심하셔야지. 아, 머리도 진짜. 보통 한쪽 모니터 2403만 같은 사이즈로 1440을 쓰잖아요. 뭘 좀 아시네. 1440 왜? 서브 모니터인데? 어?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60을 쓰면 해상도는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아 그랬다 지금 저거 입고 오셨구나. 그냥 편한 옷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굉장히 편한 집에서 입는 굉장히 언제라도 반바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입던 거는 좀 A few moments later. 정상이 그것 아 진짜 아, 아니죠? 아 여기서 아니, 자르면 되니까. 에이. 에이. 무서우시게 왜 그러실까? 이거 안 꺼냈더라고요. 어 그쵸. 어쩐지 이거 이제 국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이거 다 팔렸어. 어 제가 막 다친 거예요? 유튜브엔 얘기도 안 하는데 왜 다 팔렸다 이게? 그냥 눈쟁이님 고객들이 다 사신 거 아니에요? 카페에 올려놔가지고. 아. 얼마 전에 바꿨거든요. 로지텍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스탠드. 네. 걔 짭으로 만든 건데 얘가 더 좋아요 걔보다. 근데 가격이 한 3분의 1이에요. 어, 너무 멋있어졌는데요? 와 방송한 사람 같다. 아 저는 그 주의거든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방송 시작할 때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는 모습. 네네. 근데 문제는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걸로 계속 써보려고. 어? 저 이 모니터 방송 시작할 때 산 모니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바꿀 때 됐네. 네. 자 뭐 나중에 정 안 나온다 싶으면 바지라도 벗겠습니다. 내 좀 가리는구나. 아 엄청 신경 쓰시는구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원래 토크만 하셨었나요, 근데? 원래 게임하다가 토크로 넘어왔어요. 그래,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게임하는 걸 봤었었는데. 네. 저기 원 씨도 그렇고. 원 씨 옵치했죠. 아 지금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옵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옵치를 안 하죠. 눈쟁이님 포함. 어떻게 보면 갓겜이에요 진짜 그 약간. 그렇지. 갈림길 이전에 네. 한데 모였던. 한국에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면서 PC방에 우주선 생겼고 오버워치가 유행하면서 스트리머가 우주선 생겼어요. 어, 그렇지. 맞아. 남녀노소. 예. 네. 누구나 즐길 수 있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해. 아 지금 남녀노소 중에 아무도 안 해.
근데 스피커 오래 쓰신 것 같네? 뭐지? 여기는 거의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놀라셨는데? 아, 1티어 좀 떨어지기 시작했나요? 정리 상태는 나름 1티어 위생? 근데 약간 미시세계가 여기 그쵸 이래서 먼지가 많다는 거구나 이 방만 들어오면 기침한 이유가 있었어 혹시 빨래 하실 때 이제 건조기 돌리세요? 아 건조기 없습니다 그럼 빨래 뭘로 말려요? 자연의 힘으로 아 그게 있거든 건조기가 건조만 시키는 게 아니고 먼지 먹어주니까 그렇죠 먼지 그것도 해주거든요 건조기 그래서... 원래 살라 그랬는데 시청자들이 말렸거든요 왜요? 혼자 산데 그거 왜 사냐고 혼자 사니까 써야죠 이제 눈쟁이 말 믿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저는 다 솔직히 굳이였거든요? 딱 하나 사겠습니다 네 모니터 함 굳이였고 다 굳이였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혼자 하니까 해야지 사겠다 저 또 재밌는 불량 나올 법한 장면 하나 있거든요 뭐요? 끝나고 쪽방 컴퓨터는 제가 조립했거든요? 아까 말하시던데 아, 제가 보면은 그게 이제 꿈에 나오거든요 상태 안정을 한번 보면은 한 3일 악몽 꿀 수도 있어요 아 일단은 마더보드 다살 기억을 다른 걸 박아갖고 다른 거 못 박아요 빼지도 못해요 그거 빼면 마더보드 부서져요 나사방 근데 팍 소리났거든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머리 남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봅시다 아, 예. 아니 보면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안 하면은 그 보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계속 아른아른 거린단 말이에요 이런 5인패를 써도 스트림덱을 쓰면은 다 연동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스트림덱에 버튼을 다 넣어 놓을 수 있어요 저 에코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렇죠 에코는 무조건 해야죠 저 만 원 받으면 에코 키고 고양이 소리 해주거든요 그 마우스도 무선으로 딱 하고 아이씨 이거 그럼 게임 하시는 거였으면은 그러면 무선으로 딱 하고 사라는 거 다 사겠습니다 저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다 사겠습니다 리스트 쭉 뽑아주세요 다 사겠습니다 이거 건조기도 사겠습니다 건조기는 저기 LG 베스트샵 가가지고 직원한테 상담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그분 보면 되니까 채팅한 거 영상 보니까 약간 구도가 이 집 너무 추접하게 나오는 거 우리 집? 네 그냥 누구의 집을 가든 역캠 보는 거 아니야? 돌리형 돌리는 집 며칠 전에 한 번 더 가서 제 세팅 진짜 깔끔하게 이번에 했는데 책상 전동으로 전동 책상은 뭔데? 위아래 위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 많이 쓰고 이렇게 앉아 근데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러고 써가지고 근데 분명히 완전 패다 그거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쉬러 가야지 뭐하러 쉬러 가야 되는데 못 쉬고 일하게 만드는 아 이거 샤워를 안 해가지고 내 살결이 닿는 게 조금 불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밝아가지고 네. 이렇게 그림자 져서 네. 네. 껐으면 좋겠어요 끄면 너무 그래서 이제 남아있잖아요 아 이 BTS 올라고요? 옆으로 조명 세팅한 사람들 보면 약간 이런 감정등 켜놓은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렇게 따뜻하게 가면 내 방 분위기랑 안 맞아 근데 어차피 안에서 또 화이트 밸런스 만지면은 네 그런가? 네 오빠 이렇게 약간 그 전문용어 살짝 섞어서 써주면은 이제 그런가? 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몰라서 그런가? 이런 그래서 낫다고 말해 너도 한번 화면에 들어갔다 와봐 아니 깜짝이야 어이 언제 왔어? 아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평소 하시는 대로 평소 하는 대로 약간 이런 목소리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조명 마지막 이거 턴만 좀 해야죠 뭐야 뭐 여자 거 이거예요? 뭐야 아니라고 안 하네 야 이거 약간 해부에서 봐야 재밌겠다 아니 겉에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와 제 첫 조립 작품입니다 진짜 개판일 줄 알았는데 네, 케이스의 한계로 그렇죠 이런 케이스면 조립 원래 하기 힘들어요 네, 데뷔 덱의 방은 엄청 깨끗하네요